오늘 새탕 띱니다 여러분. 김과장은 오늘 1톤 영업연원부 달려있는 차량을 탕띱니다. 자, 화성, 태안, 세종. 자, 하나씩 들려가지고, 자,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자, 오늘 1톤 영업용 차량들 휩쓸러 갑니다. 휩쓸러.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물어봐? 뭐 휩쓸러 가요, 갑니까? 이게 뭐야, 그 드라마 대사 같은, 말투 뭐야. 자, 오늘 첫 번째. 자, 화성. 화성으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 이거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갈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충남 태안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 매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종시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톤 영업용 달려있는 거 매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세탕 띱니다 여러분. 김과장은 오늘 1톤 영업용 달려있는 차량을 세탕 띱니다. 자, 화성, 태안, 세종. 자, 하나씩 들려가지고, 자, 정확하게 어떤 차량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성부터 바로 출발할게요. 바로 고! 고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여러분, 화성에서 1톤 영업용 넘버 달려있는 차량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는 22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아직 2만 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제 디젤 트럭에서 12월 달에 하셨으니까 이제 구매하신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그러면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영업용도 팔 수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지금 현재 편찮으셔서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차량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차는 아직 세차 하기 전이라서 그렇지 뭐 어디 흠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장착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용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거의 세거나 마찬가지 있는 자발 호로가 달려 있습니다. 화성에서 1톤 영업용 넘버 매입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충남 태안으로 가서, 자, 그 차량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태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와, 시골 동네다 보니까 다 강아지들이 그냥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할게.